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규어 아츠, 네, 스타워즈 제품인데요. 콰이곤진입니다. 박주영님께서 신청을 해줬고요. 콰이곤진은 어쨌거나 이제 제다이 중에 한 명인데, 올드한 제다이 중 한 명이죠. 리암 리슨이 이제 이 콰이곤진의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스몰이라는 이제 그 상대편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콰이곤진 같은 경우에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발견해내서 이제 아나킨을 키우라는 유언을 남긴, 네, 그런 이제 역사로 좀 남아 있고요. 뭐 어린 아나킨을 알아봐준 존재로서 존재를 합니다. 뭐 스승은 요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승도 존재합니다. 뭐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네, 캐릭터인 두크, 네, 두크와의 관계가 또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건 영화로 확인하시고요. 콰이곤진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면 리엄리슨의 얼굴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하고 전체 피규어 모양이 전면부에 배치되어 있고요. 옆면은 이렇게, 자, 피규어의 모습, 그리고 뒷면은 역시나 이제 다양한 포즈를 어떤 식으로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헤드파츠, 교환 헤드파츠가 들어있고 또 다스몰과 함께 서있는 또 이런 모습도 보여주네요. 저도 이제 리뷰 말미에 다스몰하고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뭐 3D 프린터로 얼굴이 표현됐기 때문에 얼굴은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박스가 이런 포장이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네, 박스를 개봉을 하면요, 이렇게 설명사항과 블라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요. 보면 이제 교환 헤드파츠가 한 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있고요. 지금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네 쌍이 추가로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다인 역시 광선검이죠. 라이트세이버가, 네, 녹색의 라이트세이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손에 낄 수 있는 세이버고, 지금 보니까 몸에, 허리춤에 지금 광선검이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은, 네, 그 광선검이 지금 허리춤에 달려 있는데 아마 이거를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빼야지 이제 광선검을 들고 있는 모습도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꺼내볼까요? 꺼내서 한번 얼굴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암 리슨의 콰이곤진의 모습은 잘 표현이 되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본 리암 리슨 콰이곤진의 모습이고요. 자, 허리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뜯어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네, 허리에 있는 라이트세이버와 겹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비닐 포장을 제거를 해 보았고, 지금 허리춤에 라이트세이버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네,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빼고 나면 근데 자국이 좀 남아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라이트세이버를 겹쳐놓을 수 있다라는 점. 자, 역시나 이 피규어의 포인트는 헤드파츠죠. 그러면 헤드파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헤드파츠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헤드파츠 교환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교환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얼굴 표현이 잘 되어 있죠. 네, 오뚝한 콧날. 뭐 현재의 리암 리슨의 얼굴에 비하면 이제 젊은 얼굴 모습에 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표현이, 수염까지 이런 식으로, 수염은 질감 표현도 좀 되어 있습니다. 질감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색이 또 함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쪽 긴 머리는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네, 긴 머리는 이렇게 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머리를 돌리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다이의 도복을 입고 있는데 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팔은 역시나 360도 돌아가고, 네,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옷이 이제 좀 늘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접었을 경우에도 자연스러워요. 네, 관절, 그 팔꿈치 부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려져서
네, 팔꿈치는 이렇게 안에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의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팔꿈치가 이게 중앙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옷 안쪽에서도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옷 안쪽에서도 움직이는 모습. 팔꿈치 관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옷 안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 보입니다. 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있겠네요. 네, 의상도 보시면 하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허리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허리춤, 네, 근데 이제 하체와 상체가 오히려 빠져버렸는데 너무 과하게 돌리다 지금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상하체가 갈려버렸네요. 네, 다스몰을 만난 것도 아닌데 제가 다스몰이 된 듯한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바지에는 어쨌든 이런 하체 옷은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옷의 힘 때문에 다리가 자꾸 내려옵니다. 그냥 고정 못 시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신발이랑 다리 부분 좀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팔꿈치 굽히면 네, 같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는 많이 나지 않는다. 네, 원래 옷이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옷이 뭐 무릎에 패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보시면 네, 발목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고 신발도 뭐 정교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 또 무리해서 당겼더니 또 발이 빠지는 네, 팔꿈치도 이렇게 굽혀지죠. 자, 그러면 한번 헤드파츠 교환이랑 그리고 광선검을 한번 들 수 있게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니까요. 역시 제다이는 광선검을 들어야죠. 차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한 모습이고 자, 카메라 조금 내릴게요. 그러면 헤드파츠랑 좀 손이랑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헤드파츠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뭐 머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따로 별도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전면부만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정이 아주 리얼한데요. 입을 좀 벌리고 있는데 조금은 고통스러우면서 약간 멍도 때리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번 헤드파츠 교환을 해볼까요? 헤드파츠 교환. 어이구, 교환하는 중에 목도 같이 빠져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꽂아주시면 네, 헤드파츠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 헤드파츠에 목도 머리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네. 어이구, 표정 보이시나요? 좀 더 리얼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콰이곤진의 표정입니다. 네, 표정으로 일단 교환을 하였고 자, 광선검을 들어야 될 테니까 광선검을 들 수 있는 손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보통은 어쨌거나 이제 광선검 꽂은 채로 네, 교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꽂고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오른손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얇아가지고 손목 부분이 잘 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꼈습니다. 광선검을 쥐고 있는 괄건진 한번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그러면 자, 포즈 한번 취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광선검을 쥐고 있는데 두 손으로 쥐는 모습이 이제 있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긴 한데 어이구, 이게 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두 손으로 쥐려면 발이 손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두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왼손도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과일건이는 독특하게 그러니까 손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손 교체할 수 있는 게 위쪽에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랑 특징이에요. 자,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뭔가 더 잘 어울리죠. 과일건지는 이렇게 두 손으로 광선검을 쥐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두 손을 쥔 상태에서 자세를 한번 취해볼게요. 약간은 멍 때리는 표정, 표정 이걸로 바꿀게요. 아!
네, 휴대용 광선검은 좀 치우지 않았네요. 뽑아주셔야 되죠. 안 그러면은 이게 광선검 두 개인 게 되니까. 뭐 포즈를 취하거나 좀 그 스탠딩을 하게 만드는 거는 무척 쉬워요. 이제 뭐 적당한 힘으로 지금 관절이나 이런 게 흐느적거리지 않고 적당한 힘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포즈를 취하더라도 이제 무게중심이 너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홀로 놔둔 모습이고요. 이렇게만 놓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자, 칼건진의 목숨을 앗아간 다스몰을 불러왔습니다. 다스몰과 네, 전투를 한번 이런 식으로 제안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지금 스타워즈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만 같죠? 지금 네,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칼건진과 마주한 다스몰과 칼건진의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지금 저절로 쓰러지면서 다스몰이 피겨인데도 칼건진에게 일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일격을 받고 쓰러진 칼건진. 제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네, 영화처럼 됐네요. 네, 영화처럼 표현된 모습 보고 계시고요. 뭐 전신을 아무튼 옆에 같이 세워놓으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액션 씬들 같은 거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양한 포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진으로 만나 볼게요. 박스 전면부의 모습을 재현해 본 모습입니다. 네, 짝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이 네, 잘 어울리죠.